뭐 이거는 내가 몰려도 정사님 한 명은 담글 수 있겠다 해가지고. 쉿. 어? 아침 목소리 큰 사람이 시작했잖아. 국밥 맛봐야지. 여기쯤이었지? 뭐야? 아, 뭐야? 서버 죽었네. 그 위치 어디야? 일단은 그 어디지? 뭐야? 사무실 쪽에서 발견했고요, 시체. 네. 나 미션 사무실이요? 하고. 사무실이라고? 사무실이요? 저 사무실 오빠 탈의실 아니야? 사무실 맞아? 탈의실 아니야? 탈의실 아닌데? 아니에요. 사무실 맞아요, 사무실. 그러니까 가장 밑쪽을 말하는 거야? 가장 거의 전기 끼는데 사무실? 거기에서 발견했어요. 심지어 잠깐만. 나 소름 돋은 게 사무실에 나 말고 한두 명인가 더 있었거든. 안쪽에서 나랑 미션하는데. 지금 그 그 일곱 명. 알럿 나랑 알럿. 예, 근데 아 일곱 명 아닌가? 파충가? 시체가 나야. 누가 아 썰고 파충? 그냥 확 갔나 봐. 아 근데 이거 아 색깔이 기억이 안 나. 일곱 명이었나? 내가 관리실에서 카드 그 뭐지? 카드 뭐 입력하는 거 미션 한 다음에 불 꺼져가지고 사무실 가는데. 불 꺼지기 직전에 본 사람이 메론하고 저의 거예요, 저 봤을 거예요. 그 일공님을 봤어. 그 북통로 딱 거기서. 그리고 나 할걸? 근데 아 화추야? 아니야 일공 빨간색이었는데 거기서 본 네, 거. 저의 일공 저가 빨간색이랑 알람님 뭐 하시길래 그 계속 보고 그니까 있다가 그거 나랑 똑같은 미션 하나 이게 해가지고 메론이랑 그 일공님이 날 보고 있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뭐야 하면서 가고 있는데 불 꺼져서 가고 있었고. 근데 사무실 안 들어오셨어요 일공님? 아니, 저, 맨 처음 들어갔을 텐데?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들어갈 때 빨간색을 봤어. 나랑 같이 들어갔단 말이야, 거의. 파란색이 아닐까? 나라고. 아, 그래? 화추님! 근데 이거 확실한 여러분, 색깔은 거는. 진짜 제발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우리. 근데 이게 거의 사무실 문이랑 그 복도랑 거의 경계선 거기에 있거든, 시체가? 완전히? 근데 이거 불킬때 일단 일공님 들어가신 거죠? 어느 거야? 전기실에 들어가신 거죠, 불 키러. 예, 네, 불키려고 들어간 거죠. 그쵸? 아, 그럼 나 화추 본거 아니야. 일공님 맞아. 나 처음에 아, 들어갈 잠깐만, 이거 때. 첫 번째 말하는 거, 두 번째 말하는 거? 아, 지금. 지금, 그래, 지금. 지금 들어갈 때, 일단, 내가 거의 선두였는데, 내가 본 사람은 일공님밖에 없어. 처음에 들어갈 때. 내가 그건 말하고 싶었어. 예, 저도 들어갈 때 시체를 못 봤어요, 저도. 아, 들어갈 때. 그러니까 나도 잠깐. 그러니까 알럼님이 지금 그 카드 그 입력하는 거 미션한 다음에 불이 꺼졌어요. 불그 꺼졌어. 다음에 그 전기 불이 꺼져가지고 그 전기 따라가는 걸 봤어 내가. 그 다음에 나 거의 붙어 있었다고. 거의 붙어 있었다고 나도. 아, 나 근데 궁금한 게 하나 그 다음은 몰라. 왜냐면 내가 전기 바로 하고 있어서 몰라. 그래서 일단 궁금한 게 하나 말해봐. 있는데 그 원자로 쪽으로 올라가던 사람 누구였어? 원자로? 마지막에 내려가면 일단 이거 정사님이랑 저랑 걸리기 전에 난 아니야. 걸리기 전에 원자로 나 한번 갔었어. 아니 너는 처음에 간 맨날 거야? 말한 거야? 마지막에 일단은 너무 20초. 증거가 너무 없다. 시간 일단은 없고요. 김치님은 아니었어. 나 스킵이요. 내가 김치님이랑 같이 불 꺼져서 돌아가고 있었거든. 소독실에 갇혀 있었어. 아, 나 근데 이거 본 사람도 없고 솔직히 좀 애매해. 한 명도 애매해. 없기도 하고. 일단은 스킵하죠. 모르겠다. 일단 나랑 메론님이랑 불 정사님은 내리고. 쌍고. 예, 자 조용히.
그 Y자 통로 있죠. 응. Y자 통로 오른쪽 살짝 내려가면은 그 주황색 정상님 시체 있네요. 아하. 아, 그 사이 알럼님도 죽었어. 어 그러네. 오 알럼님 언제 죽었냐? 저 이번에 본 게 화추님이랑 네 마지막에 멜런이랑 김치님이랑 있었거든요. 네. 아 맞아. 저희 알리바이를 그었고요. 그 세 명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예, 일단 저는 그렇다고. 근데 이게 근데 일단 2킬이잖아요. 이번 끝나면은 끝나네. 네, 어쨌든 일단 무조건 무조건 하나 잡아야 되고. 어쨌든 잡든 끝나. 무조건 하나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세 분이 같이 있었다고 해서 이게 2킬이라 보니까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둘이 그러네. 있을 수도 있고. 저랑 캐스터니 둘 중에 한 분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도 그러거든요? 이게? 각자 알리바이부터 돼야 되지 않을까? 저 인바디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의무실에서. 누구 봐주고 있었음? 아니 그냥 가서 했어. 저는 그거 확심? 나 그거 모르겠는데. 어, 그거 확실이야. 그거 인바디가 확심. 남에게 보이는 거라서. 저는 처음에 전기인가? 전기 꺼지길래 그 전기 쪽 갔다가 그 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나무? 나무 쪽 있다가 온실? 사람 근데 네? 온실? 아예 그 온실인가 그게? 네. 근데 그쪽에 있다가 그 어디야? 7시 쪽? 7시 쪽이라고 해야 되나? 위치가 그 전선 있는데 있죠. 그 아씨 위치를 모르겠네. 탈의실에서 7시 쪽이면은 화추님이 갔던 곳인데? 화추님이요? 제가 7시 쪽으로 가는 거 화추님이 봤었거든요. 근데 7시 쪽으로 가셨다고요? 네, 저 그 거기에서 전선 하나 있긴 했어요. 있고. 좀 내가 봤던 거는 그쪽에서 돌아오는 건 봤어. 7시 쪽에서 돌아오는 거 한번 봤어. 만났었어. 나? 어. 어. 이거 뭔가 조금 수상하신데. 나는 근데 이번에 누굴 본 게 없어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면 나랑 심님은 통신실에서 불 꺼져서 그대로 사무실로 쭉 올라갔어. 동승사의 키라고 올 수 있는 그게 아님. 난 사무실이랑 관리실에서 미션하고 있었거든? 이거 무조건 달아야 돼. 30초밖에 없어. 저는 트롤님 좀 수상하거든요. 그 꼴림픽? 저는 그러면 빨강색이요. 어쩔 수가 없네. 아 나는 이거를 나는 멜론 누구 투표인지 알려줘. 어? 나도 나 트롤킹 트롤님. 멜론 누구라고? 와 억울하다 진짜. 나? 어 왠지 느낌에 이거 딱 저 둘 같은데? 트롤님이랑 캐스터. 어? 와 부졌다. 어? 답 나왔네 끝났네. 아... 저 둘이네. 맞지? 내 느낌은 정확했다. 야, 저 내가 전등으로 달릴 테니까 알아서 빨리 긴급탈출 눌리 준비해. 저 둘이네. 자 융이 한 명 가시고. 아니다 이거 그 자리에 누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윙글스는 안 되구나.
뭐 언제 역시. 고치고 있어? 이거 왜 안 왜 안 고치시지? 두 명이서 같이 해야 되거든. 당연히 어떻게 고치지? 아니 아니 이거 한 분 김치님 바로 따라갔는데 일공님 바로 뒤에 따라왔어요. 그냥 누드셨어요. 김치님 안 빠져나오시고 그냥 어차피 그냥 끝까지 계셨으면은 5,000원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좀 트롤은 잘 애매했거든 내가. 7시에서 마주친 적이 있어가지고 좀 애매했는데. 어 맞아. 애매해서 내가 바로 발견했어. 그냥 나는 이거 캐스터님인 거 바로 알았어. 시작하자. 나도 캐스터. 아, 그거 벤트. 인사는 의심스러운 게. 근데 이거 벤트가 바로 나왔어. 트롤이 열심히 말을 하는데 아무런 반론 말을 안 해. 아무런 반론을 안 해. 내가 우연찮게 봤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미션을 안 해. 야, 나 근데 한마디만 할게. 그거를 지나고 나서 늦추자면 안 되죠. 빨리빨리 늦추야지. 아니, 제가 왜 이걸 알았냐면요. 솔직히 이번 판 약간 좀 쉴라고 혼자서 그냥 미션 겁나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트롤이 오더라고요. 나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야, 나는, 야, 나 진짜 거짓말 치고 퀘스터님 똥 치우느라 진짜 개고생했어. 똥 치우느라. 아, 진짜 트롤이. 아야 그 두뇌란이 그 제 명석한 두뇌로 완벽한 작전을 짠 건데 웃기는 소리 하지마 진짜. 근데 캐스터가 좀 웃긴 게 뭔지 알아? 나중에 영상 따서 보내줄게. 정비